터가 얘 공격하고 쌀도 동포를 공격했고, 아, 너희들은, 이 보스가 죽인다. 아. 힌터가 잡을까요? 이거 문에 맡겨야 되는 건가? 어차피 여기서 못 잡으면 다시 해야죠. 벌써 11턴이나 지났네요. 아, 얘네들만 잡고 나머지는 위에서 잡을 걸 그랬나? 조커도 피했네요. 아, 조커 잘 긴터 죽겠다. 안 돼!
아까랑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얘랑은 공진이 안 되네요. 아, 여기 요새에서 회복하고 가면 되겠네요. 얘는 우데미아가 잡죠.
일단 그 전에 조커는 회복 좀 시킬게요. 회복받으니까 좋아해. 일단 조커 다시 회복시키러 갈게요. 지금 조커가 회복할 수단이 없어서. 이게 왜 허공이지? 얘네 유인할게요. 나만 다행. 여기 어떻게 했지?
勝利しました。 크릭 3%. 일단 얘 유인하죠. 大丈夫です。
戦いこそ喜びだ。主のためです。主のためです。 아무리 초반이라 그래도 긴터 능력치 너무 하네요. 수비가 10이 뭐야? 사이좋게 디버프 당했네요. 와 진짜 1회차 때보다는 훨씬 낫네요. 근데 나 분명히 약점을 힘이 약하다로 했던 것 같은데. 안 되네. 위에 있는 애들도 잡고 가죠. 援護しよう。よかった。
아무래도 조커 레벨 5까지 올린 다음에 가는 게 좋겠네요. 조커 봉사의 기쁨 얻게 한 다음에 가죠. 레벨 5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공격하면 얘 가드게이지 살 테니까 그냥 공격하지 말자. 조커가 먼저 때리고 우데미아가 때리는 게 낫겠네. 이번에는 우데미어가 꽤 뜰만하네요. 저번 회차는 완전 민폐로 되었는데. 얘네는 안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걔네 그냥 때리면 되겠죠? 1회차 때는 그냥 제압만 했는데 여기에는 적 다 죽였죠. 제압하겠습니다. 긴타랑 조커가 MVP네요. 예시. 좋아! 이걸로 아바마마의 의무는 마쳤어! 기사나... 니는... 아메그네 장인한 장인군 오래와 나는 사이즈 비교의 인사다. 니 목숨에 받아가주지. 아! 방심했어! 하대치! 폭발해서 다르잖아. 소와 사생! 그렇게는 안 된다. 이놈의 마니아타가 때 맞춰 왔군. 잘했어. 다행이야, 우뎀이야. 바꿨어, 오빠! 아군은 強いね. 아, 아군은 강하네. 우뎀이야, 누나. 大丈夫. 괜찮아, 우뎀이야. 정말 걱정했어. 우뎀이 언니가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민나. 아무도. 우뎀이야. 상처를 입은 거야? 누구한테 당한 거야? 불쌍하게. 괜찮아, 카미라 언니. 안심해. 우데미아를 우데미아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은 언니가 모두 죽여줄 테니까. 후후. 지켜봐줘, 우데미아. 저게 카밀라 언니? 그래 우데미아 언니는 천장에 카밀라 언니를 본 적이 없었지. 멋있지? 예. 카게로, 수이산이다시다. 카게로 왔어. 사이즈. 뭐야? 뭔 말이야? 저 녀석들 상당히 강해. 카게로 증언은 너 혼자인가? 이나. 아니. 곧 유마님의 군대가 도착할 거야. 유마님이. 그러면 이 싸움 우리들의 승리군. 적의 직원인가. 곧 후속 부대되고 올 것 같군. 과연 어떻게 할 거야, 형? 그래, 목적은 달성했어. 무모하게 목숨을 빼앗을 마음은 없을까. 우데미야, 너는 긴터라 먼저 돌아가라. 우리들도 뒤따라 갈 테니까. 응, 알았어.
초코는? 大丈夫です. 아, 괜찮습니다. 우리들을 뒤에서 곧바로 쫓아올 거예요. 자, 부디 서두르세요. 다리를 건너면 안전합니다. 요. 아, 돌아가게 할 순 없지. 간즈? 나니? 뭐야, 어떤 의미야? 아, 이런 의미지. 아, 긴타. 말이랑 같이 떨어졌죠. 기타! 아, 어째서야 간지! 아, 어째서 동료를! 아, 고이가 아파져서 들뜨란가? 그럼 협곡에서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 잘도 기타를! 동료를! 간지! 용서 못해! 뭐야 이 녀석은. 별말 너 용서 못해 간츠. 어쨌든 도리아를 죽인거야. 어쨌든 나를 노린거야. 대답해줘 지금 당장. 아, 나는 명령받았을 뿐이야. 아명한 가론에게 뭐라고? 아바마마가? 아바마마께? 기다려 간츠. 내 수조, 내 신, 내 피. 환영 모로야. 아, 나에게 힘을. 아릴리스, 너는 오데미아님. 언젠가 이렇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네, 저는 우데미아님께 목숨을 구원받은 용이에요. 분명 이미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처를 입었던 그때 창고에 숨겨주신 짐승인 철을 당신은 너무 상냥하게 감싸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당신께 평소에 봉사하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릴리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 이 몸에 깃든 힘을 사용하면 저는 동반듯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데미아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로 릴렉스! 이대로는 위험해! 너만이라도 도망가! 아, 스토룸이요. 네,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세요. 됐다. 여기는? 우데미아님이 사시는 내륙과는 다른 세계의 성계입니다. 에? 한계? 네가 여기 데려다준 거야? 네, 스트롱의 카오를 받은 이 땅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데미안님, 여기라면 안전해요. 천천히 휴식해주세요. 지금 휴식할 예정분은 준비해놓았어요. 지금껏 용맥이야? 그래요. 이 세계에는 이게는 용의 힘이 만땅이니까요. 시공을 가르는 성룡의 가호를 받은 이 세계는 용맥도 시간의 흐름도 원래 세계와는 달라요. 마사카. 설마 이런 세계가 있다니 정말 흥미나 환영 같아. 여기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네, 이 장소에는 저밖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료들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도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스미마세. 미안해. 괴로운 추억을 떠올리게 했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만나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우데미아님, 지금은 충분히 천천히 쉬어주세요. 우데미아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고마워! 이제 괜찮아. 여기 있으면 상처가 빨리 낫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럼 우데미아님, 원래 세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이. 그래,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무한협곡에서 이게 문을 열어버렸어요. 원래 세계에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문을 열면 그 장소에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 땅은 백야왕국과의 국경, 백야병과 만나는 위험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알았어! 각오하고 갈게. 그럼 문을 열게요. 돌아온 것 같네. 마크스 오빠 일행은 이미 없는 건가? 암매병인 게. 저 링카한테 맞아서 저렇게 된 거였네요. 3장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장, 백야의 동포. 여기서부터는 내일이어서 할게요. 고멘나사이. 백야 쪽 캐릭터들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벤트 씬 다 넘기겠습니다. 스페라투네. 맵 제압하기 전에 긴터 장비 뺏는 거 까먹었네요. 이런. 목표가 적 전멸이네요. 저랑 스즈카즈만 랩업을 할게요. 저 백야 캐릭터는 안 키울 겁니다.
백야 캐릭터 싫어요. 그냥 아미야 1화차 때 키우던 애들 위주로 키우려고요. 백야 쪽은 키우고 싶지 않아요. 1회차 때 진짜 아 1회차 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종장 걔 보스로 나왔던 애는 죽일 거예요. 동료로 하자마자 장비 뺏고 그냥 적진에 던져놓을 거예요. 고기 방패로 쓸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파일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아이작을 하겠습니다. 네, 복수해야죠. 아, 잠깐만.